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 방송을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공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가 이적설 방송이죠. 오빠 어디가라는 이적설 방송을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에 관련된 이제 뭐 축구 콘텐츠 중에서는 뭐 유료로 뭐 이적설을 방송하는 뭐 최초의 뭐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또 자부하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또 이제 다른 또 매체들에서도 이제 함께 이렇게 비슷한 방식의 이적설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빠 어디 가는 폐지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좀 계획에 대해서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뭐 축구 커뮤니티 또 다양한 곳에서도 유료 이적설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많고 좀 불만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돈을 받고 이적서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거를 누군가한테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도 저희의 또 멤버십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의 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역할도 필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한 것들을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하고 여러분들만 들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적설만을 위한 이런 오빠 어디가 방송은 이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른 매체와의 뭐 비교를 통해서 너네가 제일 비싼데 왜 너네는 이적설 방송을 더 자주 하지 않느냐. 예. 나는 이적설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이적설 너무 적다.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는 여러, 이 멤버십 컨텐츠 중에 이적설 방송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뭐, 가격 비교를 통해서 너네가 가장 적으니까 뭐 가장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이 오빠 어디가라는 거를 그 중에 하나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뭐 이적설로 뭐 한철 장사하고 말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를 또 많은 또 이제 또 저희 멤버십 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분들 중에서는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오빠 어디가라는 이름의 방송, 이적설을 위한 전문 방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조축개축이나 이런 뭐 라이브 방송,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게릴라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좀 이슈들이 있으면 이슈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팀의 뭐 비화라던가 조축개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적서를 우리가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팀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는 중간중간에 좀 녹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0분짜리 이적서 방송 딱 하나 하고, 그리고 또한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또 그런 방송을 했을 경우에 뭐 이적설만 저희는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좀 그쪽으로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그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드리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더 많이 발품을 팔고 더 많은 뒷이야기들을 알아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충청권에 4일 정도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고요. 오늘도 또 이제 이따가 또 다른 경기장 갑니다. 그리고 조성용 기자는 지금 일주일째 지금 지방에서 체류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하는 것들의 가치가 저는 사무실에서 뭐 에이전트나 구단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뭐 이적서를 취합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저희가 가야 하는 뭐 입장에서 너무 이적설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저희의 발전에도 우리의 발전에도 좀 이제는 문제가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거를 좀 충족시켜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력서를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빠 어디가라는 예,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오빠 어디가는 이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발표를 할 거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의 뭐 뒷이야기들 조축개축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방송을 많이 보진 않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후원 개념으로 이렇게 후원을 한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이제 이어가 주시면 저희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꼭 뭐 이력설도 뭐 중간중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 좀 더 발전해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또 다른 기자들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뭐 앞으로도 이적설뿐만 아니라 축구계 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거는 유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거를 우리가 제안을 걸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100% 확정된 거나 뭐 나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저희가 멤버십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유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지켜주세요라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저희의 이런 좀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 지금 정보에 대한 제한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한번 정비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방송 나중에 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이적설에 국한되는 한철 장사가 아니라 정말 정말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